본인인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치워드릴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먼저 오늘 기자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모차르트 앨범 또 만드시고 녹음하시고 준비하시라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 최근 근황부터 좀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요즘 뭐 최근 근황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확실히 요즘은 그 음악회 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전에는 그 뭐랄까 음악회를 해야 된다. 내가 피아니스트로서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뭐 스트레스 같은 걸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음악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충만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음악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같이 무슨 근황 뭐 어디서 어디 연주하고 그렇게 네.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의미를 좀 더 뭐 바뀌셨다, 좀 더 의미심장해지셨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자, 이번에 그 새 앨범 모차르트가 그러니까 아, 뭐 앨범 그 출시 시기로 따졌을 때는 뭐 한 1년 반 만에 그라나도스 다음에 이제 모차르트가 나왔습니다. 예, 모차르트 앨범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두 장이 더 나올 예정이고 그저께 예, 첫 번째 볼륨 1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새 앨범이 모차르트의 앨범은 어떤 앨범인지 전체적으로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모차르트를 다시 하게 된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일생 동안 정말 많은 작곡가를 이렇게 하고 나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는다고 네. 그러는데 음악도 비슷한 것 같아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맨틱에서 모던에서 컨템포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그 2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네. 그 이 악보를 읽는 것이 네.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들리는 보이는 모차르트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아.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모차르트를 뭐 스타일에 맞게 잘 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모차르트 음악이 어떤 건가 그 음악 자체를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어느 작곡보다도 모차르트의 음악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연주자의 역할이 음악을 순수하게 우리가 전달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최대한 네. 그 연주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개성, 우리의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자기를 오히려 없앨 수 있는 것이 아. 더 그렇지 않나 싶어요. 아. 자기 자신을 조금씩 이렇게 덜어내는 과정을 모차르트를 통해서 약간 이 작품을 이렇게 접하는데 네. 제가 쭉 생활을 하면서 뭐라 그럴까 모델이 된 거는 그 미켈란젤로가 돌 덩어리를 봤을 때 벌써 아, 이 돌에서 어떠한 조각이 보인다. 아,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작업인 것 같아요. 진짜 예술이다. 예. 그러네요. 이번에 모차르트 앨범이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볼륨, 세 번째 볼륨이 출시가 될 예정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선곡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모차르트 독주 앨범을 만드시는 피아니스트들은 피아노 소나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이번에는 이제 피아노 소나타도 물론 실려 있지만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소품들 어떻게 생각하면 피아노 소나타보다는 무대에서 좀 그 감상할 기회가 드문 작품들을 많이 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모차르트의 수없이 많은 작품들 가운데서 또 선택을 하신 기준이나 또 특별히 또 관심이 가는 그런 곡들을 고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곡을 하셨는지 내가 어떤 작곡가를 접할 때 그 사람의 작곡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한 곡을 접하더라도 그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생도 복잡했고, 복잡했고. 또 시대도 그랬고, 또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친구들하고 놀면서 그냥 재밌게 연주하는 곡이 있는가 하게 되면 정말 대형 그 오페라 정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오페라 거기에 레퀴엠 뭐 네. 거기에 사실 모차르트 리트도 있고 이 챔버 뮤직도 있고 사실 모차르트의 세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네. 근데 그것을 소나타 형식에 그냥 집어넣는다는 거는 모차르트를 그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아노 곡만 하더라도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이다 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소나타를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그러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것을 녹음하면서 모차르트의 다른 피아노 소리 다른 왜냐하면 이제 스모 올간을 위해서 쓴 곡도 있고 뭐 글라스 하모니카를 위해서 쓴 네. 곡도 있고 뭐 이 더치 단츠 같은 거는 정말 민속적인 그런 밴드 소리에다가 사실 이 프렐리드 휴가 같은 거는 올간 같은 소리 아 네 그러니까 아마 이 CD를 들으시면 아 모차르트 세계가 이런 면도 있었구나 하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다양한 선곡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세계, 모차르트의 세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나타 형식에 국한되지 않은 좀 더 자유로운 그 아이디어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던 모차르트의 세계를 또 들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그야말로 그 선곡만큼이나 이번에 또 새 앨범을 만드시면서 모차르트는 저희가 그 지금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피아노 예를 들어서 톤이라든가 또 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한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이번에 녹음하시면서 그 새롭게 그 또 오픈하게 된 트리니티 홀 또 그리고 거기서 만난 피아노 악기 녹음하시는 과정은 어땠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녹음을 한다고 하는 건 전에는 참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든지 뭐 이제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음악뿐만 아니라 교육 대체적으로 뭐 한국에 있었던 어디든 그 답과 결론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 네. 사실 이 학문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게 항상 변하고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녹음을 해서 픽스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조금 넓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거는 그때 나의 모습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래도 받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10년 후에 많이 모차르트를 다시 녹음한다 하게 되면 또 달라질 것을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이제 녹음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녹음이 그냥 깨끗이 쳐가지고 픽스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정말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한 악기에서 여러 소리를 찾는 것도 그렇고 네. 또 그것을 편집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그 선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 울림을 찾느냐 이런 것이 다 하나의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녹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예. 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새로운 홀이고 또 거기서 만난 새로운 악기 그야말로 새 피아노였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백건호 선생님이 모차르트 이 녹음을 하시면서 새롭게 말하자면 그 새 악기에서 창의적인 어떤 울림을 찾아내고 새롭게 또 그야말로 하나하나를 조각해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그 아주 생생하게 새 악기 또 새 홀을 통해서 담긴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또 전국 투어를 하시면서 그 홀마다 또 거기서 만나는 악기마다 또 다 다른 모차르트가 나올 수 있겠죠? 음색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ING예요. 항상 네 항상 ING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피아니스트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악기와 새로운 홀에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니까. 네. 그렇죠. 예. 저는 사실은 아까도 잠깐 선생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차르트 백건호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것을 맨 처음 들은 게 아마 중학교 때인가 나중에 앨범에서 또 나옵니다만 론도 A마이너를 연주하신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독주회하실 때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야말로 모차르트를 지금 고향처럼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맨 처음에 아마도 아주 어리셨을 때였을 것 같은데 모차르트와 첫 만남
어떻게 기억이 되시나요? 사실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음악이라거나 항상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연주자, 작곡가 또 마찬가지고 모차르트의 음악 세계로 더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금년이 부전이 100주년인데 부전이가 아주 대표적인 작곡가죠. 정말 그 사람만큼 현대 이 음악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그 사람도 보게 되면 한때 리스트에 빠졌다가 네. 그 다음에 바흐에 빠졌다가 맨 마지막에 모차르트로 가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워낙 또 부전이는 그 남들에 대해서도 뭐 비판적이고 굉장히 까다로웠던 사람이니까 또 자기가 그야말로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연주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모차르트를 만나게 됐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올해 또 여러 가지로 그 여러 명이 굉장히 또 기념을 맞는 그런 그 작곡가가 올해가 특별히 또 많은 해예요. 1924년도 그렇고 1824년도 또 그렇고 1924년에 또 포레가 돌아가신 해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 너무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본격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부터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예. 네. 항상 그 질문에 예. 스타트가 힘들죠? 한 분이 먼저 질문해 주시면, 네네. 네. 첫 번째 질문 하신 네 기자분 여기 앞에 계시고 네. 네. 네네 먼저 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신문 이순녀 기자라고 합니다. 그 보니까 이번에 이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모차르트 앨범을 녹음하셨다고 하는데 이 보도 자료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이 그 앨범 표지 작업도 좀 색다르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뭐 이렇게 아이들 그림 공모에 사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 조금 선생님한테 좀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거짓 없는 어린아이의 그 눈길이라고 그럴까? 네. 그런 것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하고 참 맞는 것 같고 또 그 아이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냈죠. 네. 10살이라고 했나요? 그림 네. 그리는 학생이? 예, 그림 그리는 학생이 10살이에요. 네. 그러면 10살이면 아직 음악회에 가기 전 그 나이니까 아직 백건우 선생님의 연주를 직접 많이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그림이 아주 너무 리얼하죠. 너무 선생님의 특징을 잘 잡아낸 것 같아서 그림에 대해서 좀 칭찬을 좀 선생님이 직접 해주시죠. 아니 그 여러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 그림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림 같아요. 그 보게 되면 색감 이렇게 하얀 까만 빨강을 선택한 것부터가 굉장히 강렬한 그 선택이고 그 선의 생명력이 있고 커버에 아주 참 맞는 그 대상이 참 훌륭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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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아까 먼저 네. 기자분 네네 네. 여기 앞에 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잡지 GQ의 김은희 에디터라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이번 앨범이 백건우 선생님 인생의 첫 모차르트 앨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항상 ING다라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모차르트 앨범을 생애 처음으로 발표하신 게 왜 지금이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번 앨범의 첫 곡이 환상곡 라단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앨범 소개 주신 거에 보니까 이 곡에 대한 소개가 모차르트의 가장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같은 곡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 곡으로 이 앨범을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누가 한 얘기지? 그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모차르트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어둠을 상징할 때 항상 D마이너 라단조를 얘기하곤 하죠.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는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가 D단조로 시작을 해가지고 D장조로 가는 것이 참 너무 훌륭해요. 그 짧은 몇 분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인트로로 아주 적합한, 그 모차르트는 보게 되면 항상 그 코믹 오페라에도 비극이 깔려 있잖아요. 그 양면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곡이 자연스럽게 선정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부탁드릴까요? 네. 네, 다음 질문 하실 분.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입니다. 또 2번, 3번 앨범 이제 다음 두 개 또 앨범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앨범하고 2번, 3번 이게 특징이나 어떤 의도하신 다른 점들이 있으신지 좀. 아니요. 저는 그 길이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곡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 타이밍도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곡을 다 골라서 뭐 다 고른 건 아니죠. 정말 이거 뭐 하다 보면 여기에 변주곡은 하나도 없고 사실 많이 생략을 했지만 그래도 골라놓은 곡을 쭉 그냥 무조건 녹음을 해보자 하고서 시작을 했더니 속작이 되더라고요. 아, 네. 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좀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전체적인 그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볼륨 1에서는 뭘 그리고 2에서는 뭘 그리고 이렇게 나누질 않았어요. 오히려 곡의 흐름을 더 생각을 했죠. 네. 네. 왜냐하면 듣는 거는 확실히 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맞아야 되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곡을 선정을 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짰죠. 그렇게. 네. 그 앨범 그 라이너 노트에도 그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조성의 그 순서 뭐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론도에서 판타지에서 론도로 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B 메이저로 가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 메이저로 가서 소나타 좀 무게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대신 이제 끝 부분에서는 이 퍼스트 앨범에서 마지막 곡은 이 후가로. 네. 끝나고 싶었어요. 아. 그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프렐류드와 후가 교회를
번호 394. 이 곡은 정말 저도 굉장히 그 반갑게 들었던 곡이에요. 그 많이 듣기 쉽지 않고 흔히 연주하는 곡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선생님 연주를 듣게 돼서 더 반가웠는데, 이 곡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심이 갔거나 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후가로 끝내고 싶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특별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 곡이 굉장히 난 곡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모차르트답지 않는 네. 그런 곡이죠. 그리고 모차르트에 이런 소리가 있었나, 나부터도 사실 이거를 하면서 놀랬고, 사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왼손으로 옥탑으로 16분 음표로 이렇게 가는 거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모차르트 피아노 곡에서 사실 상속을 못하는 그런 곡이죠.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나는 그 옥타브를 반복해서 때리는 그런 부분도 사실 너무나도 그 앞선 대담한 그 정말 표현이죠. 네. 아마 그 후에도 그렇게 옥타브를 계속해서 때리는 네. 그런 메시지는 참 찾기가 힘들 거예요. 하여튼 저도 그 혹의 대담함에 저도 놀랐어요. 네, 네. 그 폴리포니, 그러니까 다성부 대입법이 이렇게 모차르트가 아주 이렇게 후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쓴 작품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근데 이 후가만큼 또 훌륭한 후가도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지그 G장조도 이게 작은 곡이지만 굉장히 반가웠고, 지그도 약간 선생님이 연주해 주시니까 약간 그런 그 폴리포니가 조금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바흐 지그와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모차르트만의 그 위트죠. 네. 이게 두 페이지 곡인데 네, 네. 이제 짧아서 이제 반복을 하지만 그래도 뭐 1분 30초 그렇죠. 그 네. 정도밖에 안 되는 곡인데 너무나도 그 완성도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곡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김호정입니다. 그 꼽아놓으신 곡들이 있으시다고 했는데요. 어떤 곡들이 좀 있는지, 또 어떤 것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좀 움직였는지 그 곡들이 좀 궁금하고요. 2번, 3번에 들어갈 곡들이요. 그리고 항상 작곡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항상 그리면서 시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차르트가 어떤 작곡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접근하게 되셨고 결론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렇게 궁금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사실 어떤 이미지가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걸 했다고 해서 결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이 접근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 곡을 보게 되면 판타지나 론도나 뭔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곡들이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모차르트 세계가 그런 우리가 클래식 음악 하게 되면 클래식 그 소나타 폼, 특히 모차르트 하이든을 어떠한 그 정점이라고 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모차르트의 그 스피릿은 굉장히 프리했던 것 같아요. 뭐
사생활이나 뭐 종교적인 면이나 네. 뭐 이 정치적 또 이 뭐 그 그 사회적 그 무슨 그 관계 네. 하여튼 여러 면에서 그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렇죠. 네. 네. 모차르트만 그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제 멋대로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방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그 아이디어가 항상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 오페라에서 왜 이탈리아 가사를 쓰냐, 독일어 가사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뭐 항상 근데 이 물론 뭐 음악사에 천재들이 많지만 이 모차르트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 자기의 그 그것도 있지만 남이 못 듣는 음악도 듣는 음악가가 아닌가 싶어요. 아, 남이 못 듣는 소리. 예, 예. 그 사실 인간이 창작을 할 때는 우리의 머리로서 제가 펜더레츠키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음악은 수학이야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바탕으로 곡을 수학적으로 써 나가는 그게 있지만 그 외에 어떤 그 힘 그 우주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모차르트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음악을 오선지에다가 이렇게 적은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모차르트는 이 저 스케치 없이 곡을 쓴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머릿속에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지고 쓰는 작곡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모차르트가 그 항상 뭐 빛도 굉장히 많았고 시간에 쫓기면서 작곡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곡을 작업을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차르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오페라를 한 마디 쓰고 그 다음에 소나타를 한 마디 협주곡을 한 마디 이렇게 작업을 할 때도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아는 그 작곡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절대로 그게 불가능하대요. 그런데 실제로 모차르트는 그게 가능했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예, 모차르트는 우리 그 지구상에 살았던 유일무이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작품, 진짜로 이 작품만 해도 얼마나 많은? 네, 34? 뭐 예, 그렇죠. 예. 35, 네, 34살까지밖에 살지 못했는데 그 많은 그 훌륭한 곡을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그 선곡에 대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CD에 들어가 있는 거 뭐 이거는 이제 다 녹음을 하셨으니까 이제 스포는 아니겠죠? 살짝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CD에는 피아노 소나타 2번 쾌열번호 280 하고 또 10번 쾌엘 330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CD에서는 피아노 소나타로는 쾌엘 457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그 앞서는 환상곡 항상 같이 연주되는 환상곡 CD 안쪽 쾌엘 475도 함께 세 번째 CD에 실릴 예정이고 잠깐 아까도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글라스 하모니카를 위한 그런 작품 참 예쁜 곡도 있잖아요. 글라스 하모니카를 위한 아다지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판타지 또 저는 개인적으로 판타지 C단조 쾌열번호 396 이것도 사실 듣기가 쉽지 않은 곡인데 이 곡도 선생님께서 선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스터피스 같은 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그야말로 수만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곡들이잖아요. 예. 항상 하면 할수록 또 도전 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런 곡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쇼팽
또 녹턴 그리고 또 슈만의 또 후기 작품 또 그라나도스의 아주 그야말로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고에스카스 이런 앨범 작업들을 쭉 하는데 그 다음이 모차르트인데 그런 순서를 미리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앞으로 또 이 작곡가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셨을까요? 나는 여행을 해도 이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여행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다 보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게 눈에 띄고 느껴지고 이 곡 선정도 그 마찬가지로 예. 때가 되면 그 곡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뭐 악보를 뒤지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갑자기 옛날 생각했던 것이 그리워질 때도 있고 네. 남의 연주를 들었을 때 아 지금 내가 이 곡을 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베토벤 소나타 연곡 할 때는 정말로 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꼭 이걸 해야겠다 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뭘 할지는 아직까지 계획은 없어요. 우연과 필연이 섞인 지금 그 여행을 자유롭게 이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 성격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분석하는 MBTI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6가지 성격 부류인데 아마 그 중에서 선생님은 아마 J는 아니고 P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게 무슨 형 무슨 형인데 잘 그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MBTI 제 스스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MBTI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어찌 됐든 좀 뭐 굉장히 복잡해요. 뭐 이렇게 뭐 인식형, 뭐 공감형, 뭐 네 뭐 여러 가지 그 성격을 네 나눠 놓는 저는 그와 반대예요. 저는 네. 그와 반대.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것이 훨씬 낫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모르는 세계가 항상 있다고 하는 그게 너무나도 정말 큰 인생의 삶의 선물인데 자꾸 그 어떤 형에 자꾸 집어들려고 하는 건 저는 그 아주 절대 반대. 네, 네. 맞습니다. 이 교육도 바뀌어 줘야 돼요. 그 예전에는 뭐 저 혈액형으로 이번에 이 많이 그림 했었죠? 이거 그림 이렇게 공부한 것도 어린애들의 환상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고 싶은 그것도 있었어요. 정말 얘네들 그 환상 세계가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교육에 의해서 틀에 박힌 그런 생각인가. 네. 이게 자유로워야 돼요. 그 지금 제가 혈액형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항상 그 뭐 혈액형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이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번 그 얘기한 거를 끝까지 이렇게 끝맺어야 되는 고지식한 A형이고요. 선생님은 B형. 예예 예. 예, 예. 선생님은 B형, 네, 이십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제가 엉터리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 약간 혈액형이 좀 관심이 많아서요.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걸 해보면 음악가들 전체를 통틀으면 B형이 제일 많아요. 전체를 통틀어. 예, B형이 한 절반 정도. 예. 근데 또 이 피아니스트들은 중에서는 A형이 좀 많은. 나는 A형. 아 그러세요? 네. B형 아니세요? 아니. 아 A형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습니다. A형이시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이렇게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만 혈액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유럽이나 뭐 별로 평소에 다 그 혈액형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죠. 예. 자기 혈액형이 심지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외국 분들은 네. 네. 하여튼. 바로 잡습니다. 예, B형 아니고 예, A형이십니다. 네.
그 저 모차르트 앨범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또 모차르트 협주곡도 많이 연주를 하셨었잖아요. 협주곡 중에서 또 특별히 좋아하시는 곡, 앞으로 또 좀 공부해보고 싶으신 곡 있으실까요? 이 워낙 좋은 곡들이 많아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후기 작품들이 참 너무 마음에 끌려요. 그래서 후기 작품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 순서는 없어요. 네. 네. 요 근래 그래도 후기작 19번부터는 대부분 다 해본 것 같아요. 19번 이후의 작품들. 네네. 또 카덴사도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곡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24번 C 마이너 같은 거. 있죠. 네네. 있죠.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 카덴사를 써보려고 노력도 많이 해보고 다른 피아니스트 네. 카덴사도 많이 보고 내가 써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답을 찾았어. 네. 우리가 모차르트가 아니야. 될 수가 없어. 다른 피아니스트들 좋은 카덴사를 봐도 뭔가 서툴고 뭔가 네.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그러고 나서 모차르트가 쓴 카덴사를 보면 너무나도 뛰어나고 너무나도 훌륭해. 그래서 우리는 모차르트가 될 수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모차르트 베토벤 시대에 다른 작곡가들은 협주곡 그 부분에 카덴사 부분에 거의 이렇게 블랭크로 지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사람은 자기가 그 작곡한 카덴사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딱 고집을 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때부터겠죠. 네. 그 모차르트 카덴사 보면 재밌어요. 현대 작곡가들도 그 카덴사를 쓴 거 보게 되면 재밌는 아이디어는 많은데 하다 보게 되면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결국 이제 오리지널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스스로 아니 너무 뛰어나요. 너무 뛰어나죠. 모차르트 카덴사는 너무 뛰어나요. 네. 네. 자, 아직 이제 질문 혹시 하고 예. 예. 그 음반에 담긴 그 소나타 쉬운 소나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쾌일 545번을 담으셨는데 이게 그 아이들도 많이 학원에서 배우는 그런 곡인데 이번에 연주하실 때는 진짜로 쉬웠는지 아니면 오히려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니 그것이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것과 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없이 그 음악 그대로 이 전달한다는 게 가장 사실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걸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저의 어떤 목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전에는 그 곡을 함으로써 무엇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항상 있었고 남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뭐 하여튼 음악 외에 조건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다 없애고 그 음악 그것만 정말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대한 그게 아마 내가 그 캠프 선생하고 공부할 때 물론 베토벤을 공부하러 갔지만 캠프 선생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그 B플랫 소나타를 쳐주셨는데 네. 그날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저렇게 음악이 정말 깨끗하게 그 음악만이 저렇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QL 333요. 아니요, 960. 아, 네네. 아, 슈베르트. 네네. 그날 정말로 그 장소나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음악을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치 그라마폰에서 녹음을 하셨는데 그때 들은 그걸 다시 들을 수가 없거든요. 아, 네. 참 그게 그 살아있는 연주였어. 네. 그 슈베르트 지금 연주 말씀해 주셨는데 캠프의 모차르트 연주는 혹시 직접 실현을 접하신 적이 없어요. 있으실까요? 아, 그래요. 없어요. 네. 근데 캠프 선생의 그 모차르트 협주곡은 참 훌륭해요. 네. 남아 있는 음반들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자, 또 남아 있는 질문. 네. 또 한 가지 있죠? 이번엔 좀 개인적인 걸 여쭙고 싶은데 이제 지난해 그 윤정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이번에 그 음반을 녹음하시면서 어떤 준비하시거나 그 녹음하실 때 심경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 그건 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저의 상태는 그러니까 마음에는 음악과 저 외에는 그게 옳은 태도인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음악과 나 내가 그 음악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또 다른 기자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안 계실까요? 네. 그 앞서서 뭐 그냥 별로 이렇게 그 앞선 그 미래에 대해서 아주 딱 그 계획을 세우고선 이렇게 생활하지는 않는 편이다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차르트 계속 이제 지금 투어를 또 이어가셔야 되고 그 후에도 또 하고 싶으신 것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또 살짝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하면 서프라이즈가 안 되지. 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 네. 나부터. 네네네. 네. 스스로의 서프라이즈를 위해서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와 함께 또 행복한 그 5월 또 봄 또 여름까지 이어지는 그 투어에 많은 분들이 또 모차르트를 접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도 또 남아있는 질문이 있다면 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를, 네. 아까 그 모차르트 음반을 녹음하시면서 그 음악만을 순수하게 전달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뭐 예를 들면 소리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렇게 뭐 터치라든지 어떤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하시면서 음악을 좀 순수하게 전달하려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줄리아드에서 공부할 때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때 윌리엄 마셀로스인가 라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친다는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핑거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 크리스찬 시머만이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는 악보에 적어도 세 가지의 핑거링을 생각한다고. 네. 근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그 음이 요구하는 소리에 맞는 핑거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도레미와 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칠 것 같지만 그 음악이 요구할 때는 때로는 이것이 전혀 다른 핑거링으로 그것을 쳐야만이 그 소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그 음악을 전달하기 위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핑거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말이 질린 것 같아. 그게 단순히 이 핑거링이 아니고 그것이 그 소리와 영혼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젊은 피아니스트 이렇게 보게 되면 핑거링이 틀릴 때가 너무 많아. 무조건 그냥 핑거링을 하는데 그거는 듣지 않고 그냥 치기 때문에 그래. 굉장히 중요해요. 뭐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핑거링을 정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 연습하는 데 있어서. 예. 그걸 몇 번씩 바꿔가면서 그 소리를 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참 이게 이 손끝으로 소리를 낸다는 게 이 각도, 속도, 무게 그 끝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건반의 그 깊이라고 하는 건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하다 안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는 이 손톱으로 치게 되더라고. 네, 네, 네. 건반을 오히려 손톱으로 치니까 그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 뭐지 우리가 그 찾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만든다는 게 끝이 없어. 그 핑거링이 그 연주자마다 다 다르잖아요. 또 자기 그렇죠. 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저도 좀 어렸을 때는 아, 이 연주자가 너무 연주를 잘하면 이 사람의 핑거링을 따라하면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자기만의 어떤 그런 운지법이 있고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고생해야 되고 네. 그게 이제 날이 갈수록 그게 더 들리고 거기에 신경을 쓰게 돼요. 아마도 저보다 훨씬 더 선배님이시지만 이렇게 그 선배 피아니스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짜 그야말로 학생들이 연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야말로 작은 손가락 번호 하나까지도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고민하고 이러시는 부분이 저는 참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음악은 듣는 거거든요. 첫째 조건이 자기가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소리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들어야 되고 아까 그 피아노와 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다 그러니까 그 옛날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분 말씀이 맞아. 연주자의 연주법과 곡과 홀이 매치가 돼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다 멋지게 또 잘 맞아 들어간 이번에 그 앨범 저는 뭐 듣고 아주 처음부터 아주 대박 예감인데 아마 기자분들도 들으시면
함께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시간 예,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백건 선생님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모차르트 앨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전국 투어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이들 기자분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계속 어떻게 더 찍으실까요? 예. 다 찍었죠. 보고 있어. 예, 더 찍으실 분 계시면 제가 이렇게 비켜보고 예, 이런.